만나면 좋은 친구 MBC.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언제나 신비로운데요. 자연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농업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미순 대표와 함께 치유농장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소양강댐 아래 춘천의 한 농장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농장에서 땀을 흘리는 최민숙 사장님. 허브부터 꽃, 쪽파 등 정말 다양한 작물을 재배 중이시네요. 아, 그 당시 2013년 정도에서는 그 저희 아이가 동원학교 다닐 때 학교 졸업을 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5년을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아이, 우리 아들이랑 있으면서 특이한 행동, 난폭한 행동, 막 이런 행동들이 싹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껴서 이런 공간도 마련해주고 싶었고 친구들이 갈 곳도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좀 아이들이 접해보면 좋겠다, 이런 곳을 생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거예요. 정기적으로 농장 체험하러 오시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듯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2주 만에 뵀는데요. 자, 오늘 프로그램은 비가 와서 나가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신발이 젖을 수가 있어요. 참외도 다른 팀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반만 따먹을 거예요. 한 3개 정도? 그리고 가지도 따고요. 또 뭐가 있죠? 어, 맞아요. 노가. 또 그 옆에. 토마토까지 하고요.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심은 게 기억나나요? 자, 쪽파를 해서 먹는데요. 오늘은 해물을 넣어서 먹을 거예요. 농장도 꽤 크고 네. 농작물도 되게 다양해요. 네. 이게 다양하게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했던 품목들이었었어요. 저 하해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꽃을 그래도 지금은 줄였는데도 뭐 한 120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하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다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작물이 다르고 꽃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자란 농작물들을 수확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잠깐만 수도 자 잘라보세요. 싹 우와 뒤에 줄까지 잘랐다. 자 담아보세요. 여기 담아주세요. 참외도 자를까요? 참외는 누가 한번 더 잘까요? 뭐 거리가 멀어서 자. 자, 한 사람 또 벌렸다가 다시 한번 자, 아이고 힘들게 땄다, 그죠? 잡아. 자, 요게 지금 우리가 먹기가 제일 좋은 크기예요. 자, 그렇죠. 이건 너무 커졌죠. 오, 무거워졌는데요. 처음 시작은 작년에 이제 일시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용자분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은 프로그램에서 계속 올해까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시식을 해보기도 하면서 이용자분들이 많이 즐거워하셨습니다. 직접 수확한 농작물들을 맛볼 차례라는군요. 자, 됐어. 자, 요거는 덜 익은 거는 그냥 가져가야 되겠다. 자, 됐다. 됐다. 자, 두 개. 어, 냄새가 좋아?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싶어서? 자, 그럼 빨리 가져갈게. 자, 들고 갑시다, 그러면. 자, 됐나요? 토마토, 오이, 수박까지 수확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체험자들.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자, 맞아. 여기서 딸게요. 기분은 어떠세요? 저는 수확할 때 너무 좋죠. 어떤 부분이 좋죠? 아, 직접 수확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아예 수확 자체가 힘든 친구들이 많잖아요. 가위질도 안 되고 이런데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수확을 끝까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하면 하나를 하라 그러면 더 해보고 싶어도 두 개, 세 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운동을 저절로 하게도 되고 자기 스스로 아까 막 더 해보고 싶어요, 뭐 더 따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직접 바로 먹고 싶어요 하잖아요. 자기가 재배하고 수확한 거. 그러면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억지로 먹일 필요도 없이 얘들을 스스로 그날 아까 따면서도 계속 먹고 방울토마토도 먹고 큰 토마토도 먹고 싶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전 좋죠. 그렇게 하면. 수확한 농작물들을 더 맛있게 먹어볼 시간입니다.
자, 손 내려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조그만 있죠? 조그만 걸 이렇게 이렇게 벗기면 껍질이 하얗게 돼요. 깨끗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자, 한번 다듬어 보세요. 자, 여기. 자, 조그만 거 한번 뜯어보세요. 껍질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맞아요. 진한 씨도. 자, 한번 잘라보세요. 여기 싹둑 됐다.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직접 수확한 쪽파를 다듬어서 먹기 좋게 손질한 다음 해물파전을 만들 계획이라는데요. 간단한 체험이지만 수확부터 직접 해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기회라고 하네요. 또 직접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겠죠? 너무 만족도가 높으세요. 다녀오고 나시면 오늘 이거 만들었다, 이거 가꿨다, 뭐 어떤 걸 심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 보면 아주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다녀오시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너무 만족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각, 가지, 토마토, 호박까지 종류도 많은데요. 맛있는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토마토 주스에 해물파전까지. 이야, 진짜 맛있겠는데요. 자, 우리 정성 씨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맛 한번 보세요. 자, 오, 벌써 먹었어?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호선 씨? 맛있어요, 아주. 너무 달고 맛있죠? 네. 비가 와도. 네. 그동안 더워서. 직접 심어서 가꾸고 먹어보기까지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네요. 매번 올 때마다 해보는 스트레스 측정기. 정확하지는 않아도 농장에서 흙을 밟고 맑은 공기를 마시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건 사실이라네요. 농장에 지금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데도. 그런데도 비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솔직히 친구들이 발을 막 밟거나 이렇게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그냥 편하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좀 앉았다 갈 수 있고 소리도 좀 지르고 예, 이렇게 해서 노래도 와서 부르고 마음 놓고 놀다 가고 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장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치유가 되는 농장이 됐습니다. 씨를 뿌리고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건데요. 일상에서 벗어나 초록빛 열매들이 전하는 여유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 중 스마트폰 의존도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이용 폐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이 삶의 일부가 된 지금, 1분 1초라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죠.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재밌다! 아이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 시간, 왁자지껄 건물이 떠나가라 웃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 더운 여름을 날려버리는 시원한 수상 스포츠,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즐긴 아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이곳에 주말을 맞아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다 앉아봐요, 친구들. 자. 또래 친구들이 모여 보드게임이 한창인데요. 아이들 표정에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저 이거 보드게임 하고 있는데 좀만 조용히 해주실래요? 보드게임에 집중하느라 말 시켜도 모를 정도. 방해하지 말라고요. 승부가 달린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아이들. 저희가 스마트폰 사용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신체 활동으로 함께 어울려서 노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후에 좀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놀고 함께 기다려주고 하는 대인관계의 부분에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이랑 파란색도 대결을 하고 파란 색깔 없어. 그리고 잘 봐요. 이거 나오면 너가 한 번 더 풉니다. 큰 땅덩어리, 큰 땅덩어리, 검색기.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보드게임. 정답을 몰라도 재밌고 틀린 답을 말해도 웃긴 지금 이 시간이 혼자 스마트폰 들고 노는 시간보다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틀린 답 하나에도 웃음이 터져나오는 아이들. 방학만 되면 동네 친구들과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노는 법을 점점 잊어가는 아이들. 스마트폰 게임이 아니어도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생각이 좀 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재밌어가지고 게임하는 게 재밌을 때는 별로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핸드폰 안 하면은 할 게 없었는데 이제 순뜰에 와서 핸드폰 없이도 애들이랑 놀 수 있는 걸 알았고 이제 또 이제 계속해서 핸드폰을 조금 사용 시간을 줄이고 애들이랑 놀려고요. 오늘은 단순히 웃고 떠들며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얼마나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만큼 진지하게 참여하는 아이들. 스마트폰에 연연했던 나는 어땠을까요? 수업 시간에 왜 맨날 자요? 저녁에 뭐 하길래? 맨날 자진 않는데 잠만요, 이거 방송이에요. 아 이거 나가면 방금 거 작지 엄마 보면 망이에요. 저녁에 뭐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만져요? 네, 그랬었어요. 아, 지금은 안 그렇어요? 네, 방금 거는 삭제하고 이 부분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초등학생 중에 42점 이상인 사람 손. 42점 이상이야? 그럼 옆에 위험이라고 써주세요. 요즘은 남녀노소 스마트폰에 익숙하다 보니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죠? 제가 너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스마트폰 사용할 때 가장 큰 목적이 재밌어서라는 거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신나는 놀이들이 조금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마주보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보드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신체활동 놀이들이 증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여름방학이 되면 곤충 채집이나 계곡 물놀이로 살이 새까맣게 탔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뭐라고 노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제 물놀이할거예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확 트이는 충주호. 물놀이 전에 예쁜 수영복과 워터슈즈를 장착하고 순서를 기다리는데요. 안전을 지키는 구명조끼는 필수죠. 꼼꼼하게 착용해봅니다. 좋아요. 같이 물놀이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기대가 아주 많이 돼요. 좋아, 처음부터 하자. 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더위 날리기에 물놀이만 한 게 없죠. 정신없이 달려가는 아이들. 구명조끼 입고 준비운동 하자마자 물속으로 풍덩. 오늘 가장 인기 있는 미끄럼틀. 친구들과 몸을 부딪히며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재밌어요. 오늘 스마트폰 만진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물놀이가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물놀이야! 오래 기억에 남을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오늘 활동을 통해서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친구들과 함께한 활동들이 더 기억에 남아서 스마트폰 선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지만 이렇게 스마트폰 없이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 하루 다양한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함께했던 이 시간을 오래오래 추억으로 간직하겠죠?
스마트폰은 제가 좀 좋아하는 성격이어가지고 핸드폰을 많이 보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재밌는 체험을 하면서 핸드폰이 뭔가 보고 싶은 기분이 없어졌어요. 스마트폰 없이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이제 별로 재미없잖아요. 네. 진짜요? 네. 스마트폰 안 가질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적절히 사용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좀 많이 하려고요. 요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인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조금 완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한 아이들, 작은 휴대전화가 편안한 아이들, 아마 제대로 노는 법을 배워본 적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루쯤은 스마트폰 없는 세상 속으로 고고고 함께 해보실래요? 전주성의 자랑스러운 아들. 네, 안녕하세요. 등번호 4번을 맡고 있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는 박진섭입니다. 전국의 자부심이 된 로컬보이 박진섭 선수. 국가대표까지 선발된 그의 축구 여정 오늘 만나봅니다. 국내 최강 프로축구팀의 클럽하우스. 선수들 훈련이 한창인데요. 박진섭 선수는 축구 선수의 꿈 어떻게 꾼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작은 형이 먼저 축구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작은 형이 다니던 축구부에서 이제 전북현대 경기를 보러 간다 그래서 제가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따라갔는데 그날 이제 전북현대 경기를 보고 제가 이제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갖기 시작해서 실업팀에 1년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프로팀을 이제 2개월 가서 지금 전북에서는 올해 2년 차입니다. 어린 시절 동경했던 팀에서 뛰는 꿈 같은 현실. 그래서 팀 유니폼을 입고 땀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경기를 뛰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답니다. 화이팅! 팀 데뷔 전 첫 경기 생각나시죠? 생각해보면 작년 이제 저희 홈 경기장에서 이제 수원 FC랑 경기를 했었을 때 이제 제가 데뷔를 했는데 한 후반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제가 이제 교체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인에 서 있는데 너무 제가 항상 꿈꿔왔던 경기장에서 제가 이제 그 그라운드를 밟으려고 하니까 너무 설렜고 약간 긴장도 많이 됐고 약간 울컥한 이제 감정이 약간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요. 예. 네. 너무 좋았죠. 진짜. 3부 리그에서 시작해 K리그까지 입성. 시즌 내내 전북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진섭 선수는 올 시즌 활약을 인정받아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일단 제가 축구를 하면서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뽑아주신 일단 황성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자신이 좀 자랑스럽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진섭이 국가대표 갔다 오니까 옆에서 약간 광채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같지 않냐? 확실히 좀. 맞지? 어깨도 올라오죠. 아, 어깨도 올라갔어. 아니야, 어깨는 아직 안 올라갔어. 아니야, 아직 어깨가 올라갈 단계는 아니지. 일단 국가대표가 되니까 일단 근육이 좀 네. 약간 더 대표팀 튀어. 다녀오신 경험으로서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이제 연장자고 거기서 이제 네가 이제 리더가 돼서 팀을 잘 이끌어서 진짜 우승이 목표니까 이 팀에서 하듯이 좀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지. 물어보고 있으면 전화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화하지 마. 강인이한테 전화하라 그래. 강인 옆에 있을 때 전화해. 축구는 함께하는 경기이기에 동료들과의 호흡도 중요한데요. 금메달을 따는 그날과 팀의 우승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박진섭 선수. 롤모델은 어떤 선수인가요? 저희 국내 선수는 저는 정호영을 롤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전북이라는 팀을 와서 정호영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 정호영이 하는 이제 뭐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우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호영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진섭이가 요즘 제일 K리그에서 제일 핫한데 또 저를 롤모델로 뽑아줘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옆에서 지켜본 결과 엄청 노력하는 선수고 또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도 후배들 잘 이끌고 좋은 성적으로 꼭 우승을 해서 진섭이가 전북으로 자랑스럽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좀 선수들이 다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꼭 팀에 필요한 선수라서 항상 본받고 싶고 정말 멋진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렸나요? 후배 말에 흡족한 엄지척. 진섭이 형 꼭 메달 따서 같이 축구 더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박진섭 선수는 팀의 사령탑 단 페트레스쿠 감독의 신뢰를 전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페트레스쿠 감독은 박진섭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며 박 선수의 멀티성을 인정합니다. I'm just one man here working with him. Until now he was the leader in the pitch, outside of the pitch. He can play in many positions and is very important for the balance of the team. Yeah, I hope they win the World Cup. That is most important for us, for him, for everybody. 단체 훈련이 끝나도 박진섭 선수의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개인 훈련 시간. 피지컬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허리와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요.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상 방지. 그래서 온몸에 드리는 정성을 게을리할 수 없죠. And it's very important for one player to play the same level in two positions. 칭찬 앞에서 받는 게 쑥스럽네. 약간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매해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여기 전북현대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어린 선수들이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스토리를 알게 되면 박진섭이라는 선수가 조금 힘들게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구나라고 느낄 텐데 저는 그 순간에도 좀 약간 포기하지 않고 좀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좀 도움을 줘서 이렇게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유소년 선수들도 그 약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그 빛을 발할 순간이 올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훈련을 마친 박진섭 선수가 찾은 곳은 와 신선한 육질과 환상적인 마블링 역시 운동 선수에게는 고기죠. 박진섭 선수의 소울푸드 마블링 예술인 소고기군요. 지금 이 소리는 잘 달궈진 석쇠 위에서 소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입니다. 형이 다 고기 구워줘. 제가 할게요. 아, 네. 작년에 전북으로 이적 오고 나서 전북에 있는 이제 자룡 형이랑 보경 형이라는 이제 형이 먼저 데리고 와주셨거든요. 자주 오는 식당이다. 워낙 맛있고 소고기가 몸에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자연스럽게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처음 먹고 반했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엄청 자주 오게 됐습니다. 육즙이 좔좔 흐르는 게 박진섭 선수가 반할 만하네요. 태국이 아시안 게임이 또 선배인데 그 약간 아시안 게임 나가면 진짜 궁금한 건데 한 번씩 약간 고비가 있잖아. 그때 약간 어떻게 했냐? 와 방법보다는 진짜 그냥 누군가가 제가 나서서 뭔가 리더가 돼서 좀 진짜 그렇게 뭔가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형이 근데 또 섭이 형이 그런 거 잘하니까 막 후배들 이끌고 이런 거. 딱 처음 섭이 형 느꼈을 때 첫 인상이 약간 다른 팀에 있을 때는 약간 뭔가 결혼도 하고 좀 나이도 있고 이런 형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제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좀 이제 처음 온 선수들한테 좀 먼저 다가와줘서 좀 편하게 해주는 형이어서 제일 좀 뭔가 좋았고 좀 제일 따뜻한 형인 것 같아요. 편하고 따뜻한 데다 소고기 사주는 멋진 형이네요. 직업이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제
근육적인 것도 뭐 피로도 많이 쌓이고 이제 회복 같은 것도 중요한데 이제 소고기가 이제 근육 회복이 엄청 좋거든요. 단백질로 이제 고단백으로 이제 저희가 운동선수들이 많이 즐겨 찾는 음식인데 또 여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소울푸드로 자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섭이 형 쌈 하나 싸드리겠습니다. 야, 손 시선님? 야, 그럼요. 아, 그래요. 섭이 형, 아. 그림 좋다. 어때요? 맛있다. 동생이 싸주면 더 맛있죠. 두 선수의 브로맨스 훈훈하네요. 좋은 자동차들도 이제 좋은 휘발유를 넣어줘야 이제 차도 엄청 잘 달릴 수 있고 이제 오래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한테도 이제 소울푸드를 자주 먹어주고 해야 이제 저도 힘이 생겨가지고 축구적으로도 그렇고 뭐 평상시에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급 휘발유인 것 같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자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먹었다, 태우야. 충전 잘 됐어? 어, 충전 완땅. 회복됐어? 그냥 어제 경, 오늘 바로 뛸 수 있게 생겼네, 경기. 아, 또 오바, 너무. 야, 우리도 잘 먹었으니까 이제 8월달에 경기 많으니까 어, 화이팅 해가지고 예. 좋은 성적 한번 내보자고. 예. 경기장 밖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응원의 함성, 에너지 넘치는 열기, 응원 맛집이네요. 오, 등번호 4번, 박진섭 선수의 찐 팬들도 보이고, 알레알레요, 응원 대창 진 풍경입니다. 박진섭 선수, 아시안게임 화이팅! 박진섭 선수, 꼭 부상 당하지 마시고, 꼭 메달 따서 오세요. 좋겠습니다. 화이팅! 전북한대 화이팅! 화이팅! 어, 일단 뭐 아시안게임 합류하기 전에 일단 제가 소속팀이 이때 전북에서 남은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 일정들을 뭐 좋은 경기력으로 좋은 결과를 또 가져와야 좋은 컨디션으로 또 아시안게임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컨디션 조절 같은 걸 잘해가지고 아시안게임에서도 좀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항상 이렇게 홈 경기를 하면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많이 힘이 되거든요. 항상 저희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드릴 테니까 항상 경기장에 좀 많이 찾아오셔서 지금처럼 응원 변함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력으로 가치를 입증한 전주 로컬보이. 국가대표 박진섭 선수의 앞날에 오오렐레 승리의 세리머니가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휴, 덥다, 더워. 이 무시무시한 폭염을 이길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장어가 아니라 스테이크를 팔 것 같은 우아한 분위기. 먹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 저희 가게는 쌍촌동에 위치한 장어 구이 전문점입니다. 기존의 장어 식당과 차별화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장어도 남달라 보여. 부드럽고 연한 1년 정도의 장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산 자포니카 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어는 역시 숯불에 구워야지. 심지어 다 구워주시는 거야? 손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
장어를 굽는 데는 시간과 온도가 좀 중요한데 그 시간을 제가 잘 맞출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15분 정도를 잡는데요. 이제 예약을 해주시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이제 바로 잡게 되면 이제 손님이 좀 밀리게 되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게 구워주시니까 옷에 냄새 뵐 걱정도 없고 아이들과 같이 가도 정말 좋겠다. 푸짐하다 푸짐해. 반찬이 대체 몇 가지야? 장어죽에 뼈까지? 예전에는 많이 장어뼈 나온 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하게 됐고요. 장어죽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금구이가 맛있어야 진짜 장어 맛집 아니겠어? 와, 여기 대박이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찍어가지고 부추, 양파, 생강, 제가 구워드리는 그 대파랑 마늘 둘 중 한 가지 쌈장 얹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양념까지 맛있으면 반칙 아니야? 양념은 콩가루랑 땅콩 분태랑 깨를 섞어놓은 그 양념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런 반칙이라면 알고도 당해야지 뭐. 뜨끈하고 걸쭉한 장어탕에 밥 한 공기 말아서 완벽하게 마무리. 냉면? 장어와 냉면의 조합도 신선한데? 포장이랑 배달은 이제 키로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집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타 지역에서도 한번 좀 제 음식이 통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긴 또 뭐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자개장에 고풍스러운 병풍이라니. 저희 가게는 담양 고서에 있고 주 메뉴는 장어덮밥, 연어덮밥, 돈가스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보통 일반 가정에 이런 자개장들을 다 있었잖아요. 50대, 60대 분은 옛날 추억. 그리고 20대, 30대 분은 또 뭐 할머니 집 그런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담양 주변에 있는 영광이라든지 고창에 또 좋은 장어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날 배송해서 바로 이렇게 잡아서 손님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업우위를 할 때 이제 저희는 일단 처벌을 하고요. 처벌 과정에서 이제 직불로 또 한번 이렇게 처벌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찜기에 이제 찜을 하고요. 마지막 과정에 이제 장어 소스를 맛있게 발라가지고 여러 번, 세 번, 네 번 발라가지고 구이를 완료하게 됩니다. 굽고 훈연하고 찌고 또 굽고 정성과 애정이 듬뿍 들어간 짚불 장어구이. 하얀 쌀밥 위에 쪽파와 소스 뿌려준 다음 장어 한 마리 통째로 잘라 올려주면 일반 돼지고기 등심인데 이 가불살이 또 붙어 나와요. 소량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등심은 이를 한정 메뉴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촉촉이 배어든 양념, 씹을수록 퍼지는 은은한 짚불향. 그냥 드셔도 괜찮고 또 장어 덮밥에 같이 나오는 생강, 감태, 고추냉이 등을 위에 곁들여서 이렇게 드셔도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고요. 파하고 소스도 같이 뿌려져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또 넣어가지고 드시면은 또 다른 맛을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괜히 특이 아니구나. 두툼한 등심에 얇고 바삭한 튀김옷. 한입 크기로 잘라 크게 한 입. 저는 계속해서 이제 장어 덮밥을 더 손님들에게 맛있게 또 즐겁게 여기 와서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또 노력하고 손님들이 또 와서 많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여운 새가 있습니다. 화려한 빛깔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강릉을 찾아온 반가운 얼굴도 있죠. 새의 다양한 모습이 이처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길 수 있는 건 사랑하는 눈으로 관찰하고 조용조용 피해를 주지 않고 카메라에 담기 때문인데요. 새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최민석 씨. 그의 못 말리는 새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찾아간 곳은 강릉 남대천. 산책 코스로 인기 많은 이곳은 다양한 수생식물과 여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아니 근데 저기 저건 뭐죠? 뭔가 움직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3년째 새 사진을 찍고 있다는 최민석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강릉에서 이제 사진 생활하고 있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일단은 이 앞에 있는 큰 이제 긴 뭐랄까 렌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렌즈라고 생각하기 힘들긴 하는데 이게 이제 망원 렌즈입니다. 이건 망원 렌즈고 이 뒤에 있는 이제 이 렌즈에 매달려 있는 녀석이 카메라 본체예요. 남아있는 장비만을 이제 가격으로 매기긴 좀 그렇고, 뭐, 사고 팔고 했던 그런 이제 감가도 이제 감안하면은, 글쎄요, 한 2,000만 원은, 2,000만 원 전후인 것 같습니다. 또래에 맞게 이제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뭐, 가꾸는 데 쓰고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잠깐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잠깐이고,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마련한 장비로 제가 원하는 사진이나 뭐 결과물을 얻었을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아, 정말 잘 샀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아, 정말 잘 시작했다, 이 취미를. 너무 즐겁다. 또 이제 그 현장에서만 즐거운 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이제 결과물을 확인할 때, 아, 너무 행복하다. 강릉은 새 사진 찍기 너무 좋아요. 이제 지금은 예전보다는 환경이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없는 새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5만 가지 새가 다 있어요. 타지에서는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새들도 많고, 산이며 바다며 강이며 환경 자체가 이제 새들이 살기 너무 좋은 데가 많아서, 그리고 강릉이 엄청 넓잖아요. 안 가본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주로 가던 곳 말고 새로운 이제 예상치 못한 곳만 가도 완전 미지의 세계예요. 탐험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강릉은 새 찍기 정말 좋습니다. 추천하는 장소는 호수나 아니면 습지, 뭐 순포 습지, 뭐 경포 가시원꽃 습지, 풍호 연꽃 마을도 괜찮고, 이제 여기 남대천에서 이제 특히나 겨울에 겨울 대형 맹금류들 사진 찍기에는 좋습니다. 말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새에 푹 빠져 있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그의 놀이터는 새 서식지고 삶의 에너지는 새 바로 그 자체죠. 20대인 그가 유흥보다 좋아하는 것이 바로 새를 찍는 과정이라네요. 좋아하는 만큼 연구도 무척 많이 했답니다. 새가 저를 이제 사람이라고 인식을 안 하면은 이제 새도 그렇게 경계를 심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이제 많이 활용을 했어요. 뭐 위장만 같은 거를 뒤집어 써가지고 엎드려서 찍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위장 텐트 같은 걸 이제 설치를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새를 기다린다던가, 여름에는 이제 새들이 더우니까 하수구에서 막 목욕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찍으려고 이제 하수구 안에서 뭐 위장을 해서 뭐 오랫동안 기다려서 막 찍고 그랬죠. 냄새 나지 않아요? 냄새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냄새 나고 뭐 계속 물소리 들으니까 뭔가 환청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긴 한데, 뭐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찍은 결과물들을 확인해 보면은 아, 잘 기다렸네 하고 또 들어가요. 남들은 몰라주는 민석 씨만의 고충이 따르지만 그 누구도 발견 못할 신기한 장면을 포착할 수 있어 그 짜릿한 손맛을 놓칠 수는 없답니다. 원래는 오디오맨을 이제 타사에서 오디오맨을 이제 일했을 때 계약직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열심히 많이 모았어요. 퇴사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처음에는 이제 바로 사진 안 왔고 당연히 이제 그 순서를 좀 이제 다른 분들처럼 이제 천천히 순서를 밟았는데 결국에 여기까지 온 거죠. 보통 이제 남자들이 특히나 20, 30대 청년들, 뭐 나이 들어서도 그렇지만 뭐 부모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막 그 원만한 사람들 많지는 않아요. 막 그 서먹서먹한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이제 원래는 그랬는데 이렇게 새 사진을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알게 된 사실들, 뭐 지식들 이런 것도 막 같이 공유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건전한 취미는 서먹했던 가족 사이까지 돈독해 하니 이거 권장할 만한데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한 2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내려놓은 그의 손엔 커피가 들려있다. 알고 보니 번듯한 바리스타인 민석 씨. 하지만 쉬는 시간 그의 손은 여전히 사진 작업 중. 민석 씨가 꼭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다는데요. 연초에 이제 겨울에 이제 특별한 새가 강릉에 찾아왔었어요. 이제 국내에 한 70여 년 만에 이제 왔다고. 사막공이라고 하는 제가 방금 이제 보정했던 새인데 아주 이제 사막 몽골이나 이런 데 사는 새인데 이제 우연찮게 강릉까지 와서 이제 강릉 여기 이제 남대천에 그때 또 이제 눈이 왔었어가지고 이제 사막 꽁인데 이제 뒤에 배경은 바다기도 하고 또 이제 보면은 발에 눈이 있잖아요. 이제 눈밭에 위에서도 이제 막 거닐고 다니는 모습을 이제 정말 잘 찍었었죠. 새 사진을 찍으며 느낀 점도 많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뭐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제
눈에 보였던 거는 이제 새들이 뒤에 있는 쓰레기들하고 함께 있을 때 뭐 캔이라든가 사람들이 쉽게 버리는 물건들, 뭐 남대천에 이제 타고 내려온 쓰레기들 그런 것들하고 같이 새가 있을 때 보면은 조금 이제 다양한 감정이 들긴 하죠. 좀 이제 좀 생각보다 사람이 자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구나. 민석 씨의 앞으로의 꿈은 뭘까요? 꿈이나 목표가 개인전 이제 큰 주제는 새겠지만 이제 강릉에서 이제 찍을 수 있는 새들 많은 분들이 강릉에서 특히나 제 또래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서 즐길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와서 느꼈으면 하는 게 아 강릉에 또 이런 게 있구나. 강릉의 환경이 이렇게 좋구나. 내가 모르던 것들이 있구나.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좀 더 자연에 사람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새를 만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연과 고향을 더욱 사랑하게 된 민석 씨. 그의 포근하고 따뜻한 손끝에서 만나는 다양한 새들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기만 합니다. 민석 씨 바람처럼 사계절 그가만 나온 다양한 새들을 보다 많은 이들과 감상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응원합니다.